유치반 친구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이에요. 네! 선생님의 이름은 데니예요. 여러분을 만나서 정말 즐거워요. 오늘 여러분을 교회에서 만났으면 너무나도 좋았을 텐데 지금 교회에서 만날 수가 없죠. 선생님도 너무 슬퍼요. 하지만 여러분이 선생님과 함께 찬양도 크게 부르고 말씀도 잘 듣는다면 지금 선생님을 보고 있는 모든 유치반 친구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함께 있지는 않지만 함께 예수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유치반 친구들 출석을 한번 불러볼게요. 선생님이 다 듣고 있으니까 크게 대답해봐요. 알겠죠? 강연서, 이소미, 김아이린, 정예은, 남태현, 서하율, 이도준, 정재익, 윤엘리, 박아이린, 남규현, 강연우, 김에바. 우와! 교회에서 만나지는 못했지만 우리 유치반 친구들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으니 선생님 정말 정말 기뻐요.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수박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수박이 어디 갔더라?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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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아 어디 갔니? 함께 노래 부르자. 디동 멋진걸요? 그럼 우리 찬양 한 곡 더 불러볼까요? 자, 무슨 노래 부를까요? 주 사랑의 예수님 모두 모두 크게 불러볼게요. 주 사랑의 예수님 시작! 고
여러분, 정말 노래를 잘 부르네요. 율동도 너무 잘해서 우와,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교회에서 모두 다 같이 만나서 같이 찬양하고 율동할 그날이 너무 기다려져요. 기다려져. 그러면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고 그러고 말씀 들어볼게요.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그리고 공손하게 거룩하게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행복한 안식일이 잊혀지지 않고 더욱더 깊이 새겨지는 안식일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야기 선생님을 불러볼게요. 이야기 선생님. 우리 유치반 친구들은 무섭거나 위험에 빠졌을 때 누가 여러분들을 도와주나요?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이 위험에 빠졌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주러 나갔어요.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텐트에 앉아 솔솔 불어오는 바람을 즐기고 있었을 때였어요. 누군가 저 멀리서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것이 보였어요. 그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아브라함, 제가 사는 곳에 큰 전쟁이 있었어요. 소돔의 왕과 다른 네 명의 왕이 적을 물리치러 나갔지만,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서 어떻게 됐단 말이요? 소돔 왕과 네 명의 왕이 전쟁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적군의 왕이 소돔과 다른 도시들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금과 음식과 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과 사람들도 포로로 잡아갔어요. 아브라함 당신의 조카 롯도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포로 중에 한 명입니다. 잘 알겠소. 고생이 많았구려. 여기서 쉬면서 기다리시오. 그리고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잘 훈련된 병사들을 모으고 그날 밤 어떻게 적군들을 무찌를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들은 적군의 왕들을 공격했죠. 깜짝 놀란 왕들은 급히 달아나느라 금이며 음식이며 동물 심지어 포로들까지 모두 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드디어 롯과 다시 만난 아브라함. 삼촌,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 몰라요. 그래, 애 많이 썼다. 이제 집으로 가자꾸나. 사람들은 금과 음식, 빼앗겼던 모든 가축들을 이끌고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어요. 롯의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두 사람이 그들을 맞이했어요. 한 사람은 살렘의 왕이며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음식을 아브라함과 그 군인들에게 대접했어요. 그리고 축복하여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당신을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하셨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셨으니 감사했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한 그 마음을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하나님의 십일조를 드리게 되었어요. 열 마리의 동물들 중에 한 마리, 열 개의 금 중에 한 예를 말하는 거예요. 소돔은 마찬가지로 나의 백성들을 돌려주고 나머지 물건은 다 가져가시오 라고 말했어요. 소돔왕은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나는 전쟁에 부자가 되려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갖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은 군사들이 먹을 음식과 이웃사람들에게 물건을 나눠주도록 부탁했어요.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도운 것을 행복하게 생각했어요. 우리도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답니다. 유치반 친구들, 아브라함의 구출 작전 이야기 잘 들었어요? 자, 우리 끝나기 전에 기억절 같이 읽고 끝날게요. 내게 속한 것은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이야기 재밌게 잘 들었나요?
선생님도 재밌었어요. 여러분이 잘 들으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할게요. 아브라함이 몇 개 중에 몇 개를 멜기세덱에게 주었죠? 자, 선생님이랑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여기 동전을 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이 세는 걸 도와줘야 돼요. 자,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모두 10개 중에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은 하나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내는 11조. 우리에게 10개가 있으면 하나는 누구에게 드린다? 예수님께 드린다.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네, 맞아요. 우리 예수님께 10개 중에 하나는 드린다고요. 그게 바로 11조예요.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나머지 9개는 누구를 줬죠? 네, 맞아요. 이거는 이웃들에게 나눠주었어요. 여러분들도 나눠주는 유치반 친구들 되세요. 바이바이, 또 만나. 안녕.